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보면 물질적 요인보다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전제조건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마음이 아파고 마음이 맞으면 정말 좋은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죠.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게 들어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선조로 이렇게 세우셨을까? 모든 성도들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신앙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아주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울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사흘 이후에 이스라엘 왕을 세울 거라고 말씀할 때 이새는 기분 좋았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 중에 왕이 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새가 데리고 온 아들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은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잘 생기고 덩치도 크고 얼굴은 저를 닮고 키는 골리앗 닮고 뭐 이런 것처럼 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저 왜 웃어요? 독일을 안 하시는가 보다. 괜찮아요. 졸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났네. 여러분 봐봐요. 정말 용모가 너무 준수한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왕감이었어요. 근데 이러면 덩치가 큰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싱거운 사람 많다? 키 작은 사람이 큰일을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런데 엘리압을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덩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쓰시는 사람, 나는 마음을 쓰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여러분, 이새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여줘도 아니다. 둘째 아들 아마나답을 보여줘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보여줘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새는 다윗을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덩치는 땅따리하고 그 뭐 얼굴이 뭐 잘생긴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소리가 없어. 여러분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다윗은 그 영들이 아버지 품에서 가문이 이루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 풍요로운 빵과 그리고 두렵지 않는 그런 잠을 자며 그냥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다윗은 저 들녘에서 홀로 밤이면 별과 밤이면 달과 그리고 들짐승들과 싸워가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상황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발톱을 내미는 곰들과 싸웠고 사자들과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양을 물고 가는 사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덜덜덜 떨 수 있을 수는 없잖아 목숨을 걸고 뛰어가 호랑이 옆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아내고 그 곰의 발톱에서 양을 빼앗아내면서 그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쌓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쌓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외로운 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쓸쓸한 밤 그리고 그 적막한 시간을 깨뜨리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맹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맞이할 때마다 그의 마음을 주께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의 눈을 주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위험 속에 노출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짐승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양들과 나의 신변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신뢰가 어릴 적부터 쌓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했고 의지했어요. 그러한 훈련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탁 보시는 거예요. 이는 실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은사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똑같이 목회를 해도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이 사업을 해도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찰나적으로 훈련 과정은 있지만 계속해서 나이를 드셔가도 내리막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까? 내 혼자 잘났다고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떡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데리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최잔재주를 부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정의롭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아, 넌 내 마음에 들어. 진짜 네 내 마음에 든다. 이 소리 들어야지. 아멘. 권력자 앞에 달아붙는 사람들 많잖아. 그 권력자의 마음에 들려고 별짓을 다 한단다. 내가 조금 봤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그 자존심 다 버리는 것만큼 주 앞에 와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셔요. 아멘 합시다. 그 비굴한 짓 하는 것만큼 그 마음의 반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라고 그거 안 해도 살아가게 돼 있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딱
하나 성취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야, 니네 진짜 마음에 든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하나님 아닌 우리일지라도 이야기 한번 해드립시다. 당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쏙 들어? 한번 해보자. 웃고만 있네. 다시. 당신은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 너 그래도 오해는 하지 마시오. 그냥 따라 시키는 거야. 사람이 내 마음에, 내가 당신 마음에, 아, 정말, 아, 진짜 니 내 마음에 들어. 이 소리 해도 기분 좋다? 맞아, 틀려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트와이스를 봄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어? 엘리압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저를 버렸다는 거야. 왜? 지잘난지 아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시며, 아멘.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시고, 하나님은 절대 창조자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은 설득시켜도 하나님은 설득시키실 분이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the truth라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논리를 고집하면 세월만 다 낭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 맘 좀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러다가 망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진짜 교만했던가 봐.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만했던가 봐. 한 번은요 이렇게 하는 게 반항했어요. 하나님 나 좀 그만 간섭하라고. 나 목회할 테니까 내 맘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멍청하게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와 하나님 무섭더라. 반죽이더라고 이놈의 새끼. 마치 염소를 잡을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응? 이게 뭐라고 그러지? 절구. 절구에다가 뜨뜻한 물 붓고 소금 확 풀어가지고 염소를 잡을 때는 그 노른내를 빼야 되니까 그 앞발 뒷발 딱 묶어가지고 산채로 그 소금물에다 담가. 그러면 염소가 그 소금물을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소금물을 꾸이꾸이 먹으면서 죽어가. 그래야 노른물이 빠져나와. 그러니까 염소 냄새 없는 거야. 염소 노른내 있으면 못 먹는다.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보고 소금물을 먹이시는데 아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내 좋은 말 할 때 소금을 안 잡수시려면 하나님이 꺾이세요. 주의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해서 그 기름짐에 취해서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전의 전쟁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워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법궤로 인하여 적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에서 패하곤 했었는데 법궤를 섬기며 준수해야 될 엘리 제사장과 그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 되어 타락하게 살아가 법궤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고 3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사가 다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법궤를 가져와도 법궤도 블레셋에게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당군 신전에 갖다 갖다 놨더니 당군 신이 머리가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끊어지고 너버러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재앙이 막 임하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에다가 법궤를 둘 수 없으니까 자원해서 이스라엘 가져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춤을 췄어요. 통곡하며 지냈던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막 그래서 속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라고 막 수레를 보내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제 수레를 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싣고 이제 막 오는데 당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를 때 막 소가 막 벌쩍벌쩍 뛰는 거야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탁 댔어 근데 거기에서 직사를 해버린 거야. 이해 안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지정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가로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레위 족속 외에는 법궤를 만질 수 없겠는데 우사가 그냥 군인이 탁 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 감히 어디 이렇게 죽인 거야. 그리고 13절에는 전에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 규례 즉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다윗은 사람들을 모아서 레위 족속 중에서 그 족장들을 모으고 그리고 몸을 성결케 하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섯 걸음을 갈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름 자기 열심으로 봉사를 했는데도 형통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이 없고 더 가난해지고 더 찌질해지고 더 비실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법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 기분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돼요. 말씀을 세우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간절히 사모하건대 여러분 우리 가난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부끄럽긴 한데 타 교회에 비해서 더 성령님이 역사하고 축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야지.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이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지식 명철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말씀의 원리를 세워가야 돼요.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과 전례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 앞에 외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향하여 가장 가슴 깊이 외쳤고 또 외친 게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전례를 지키는 데 열심히 했단다. 교회는 여러분 이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문화나 전통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생명적이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100년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벗어난 전통과 전례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생명 없는 예배, 감동 없는 예배, 능력 없는 기도, 의식에 빠져서 그것이 진실로 포장되어진 가식들, 위선과 거짓으로 예배하며 주의를 하는 그 위선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10년을 걸어온 발걸음이라도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100년을 쌓았을지라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다윗이었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려면 내 고집을 내세우거나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대로 소리 없이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 높이며 살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은 까마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린 게 참 감사하긴 해요. 정말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지. 어제의 슬픔, 어제의 고통 그 강도로 계속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항상 기억했어요. 자기 광야에서 자기 저 풀밭에서 외로이 홀로 사자들과 맞다뜨리고 곰들과 맞다뜨렸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 마주쳤을 때 골리앗이 음포 넣고 협박할 때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뜨고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골짜기 치백해가지고 또 꿍새끼처럼 말이야 덜덜덜덜 뜨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야. 그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런 말하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나 싸움 잘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가슴속 뼛속까지 하나님 영광이야. 뼛속까지 하나님 의지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외로워서 주님만 바라봤고 두려워서 주님만 바라보았고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자기가 키우는 양들과 짐승들을 사자에게 밥을 줄 수 없으니까 곰들이 사자들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빼앗았다잖아. 그 목숨 걸고 지켰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래서 그들이 그 발톱에서 끄집어냈다잖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몸에 쫙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진 숱한 세월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 사울을 폐하시고 이 다윗을 왕위에 딱 올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아니하는 외로운 풀밭에서 짐승들과 놀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같이 축복하셔서 장관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 어떤 나라도 다시 그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권력과 평화와 재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고 같이 한 번씩, 요즘 바빠서 못하는데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그 육본에서 목회를, 육군본부에서 목회하셨던 군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별들이 50개가 넘는데요. 뭐 별자리들 막 오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 집 사였는데 저 공주 쪽에서 2스타였다가 3스타 딱 달고 난 뒤에, 그러면 교회 집사 정도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친구들이, 동창들이, 우리 동창들 중에 3스타 생겼다고 파티를 열은 거야. 그 파티를 어디서 열었냐? 술 먹는 식당에서 열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끝내고 저 친구가 끝내고 어 친구가 끝내고 이 친구, 그러면 나 집사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다 들이마신 거야.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다 들이마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스리스도 되는 그 현병이 이게 경호 차원에서 헌병이 딱 따라붙었는데, 헌병이 딱 둘이 있어 딱 화장실을 가는데, 딱 화장실 문을 딱 가리우고 딱 화장실 보러 이제 들어갔을 때 헌병이 문을 딱 이렇게 서서 민간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야. 아, 지금 못 들어간다고. 왜 못 들어갔냐고, 식당인데. 아, 못 들어간다고. 자초지정을 알아가, 이 민간인이요, 청와대에다가 민을 넣은 거야. 이 군인 나발이가 와가지고 밥 먹고 뭐 깽판 부리고 못 들어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래가지고요, 박근혜 시절 때 3스타 끝났다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흙더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와 왕이 되었다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했다가 축복이 오면 뭐 하시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눈길 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박수를 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파티 즐기겠어요?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러실래? 이러시려고. 뭐 하시겠냐고.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써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잖냐고. 나는 이름 없는 작은 가문의 사람이었지 않느냐고. 나는 내 아버지조차도 나를,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아버지조차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작은 자였지 않느냐고.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냐고 하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여호와 앞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했다, 이 말이잖아. 여러분은 잘 나갈 때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가 지을더미에 소망 없이 앉아 저 넘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쓸쓸히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기억하여서,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위대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작은 성공이 교만을 낳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드리울 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했는가 하면 목동으로 있을 때도 주를 노래했고 왕이 있을 때도 주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1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윗의 일생의 고백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목회하다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와 왕이 있을 때 사람이 달라져요. 가난할 때와 조금 축복받았을 때 달라지고 평신도 때와 직분받을 때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요. 그 사람은 한방에 갑니다. 아멘. 잘 될 때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하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봉고한 날을 기억해야지. 진짜 네 은혜 받는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풀밭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단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었던 그 외로운 시간들을 기억해야지. 저는 도저히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공부할 길도 없고 희망을 꿈꿀 수도 없는 시골에서 앉아 밤이면 별을 보고 밤이면 달을 보고 꿈꾸며 기도했던 시절 많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이곳 사와가지고 이 땅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통보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예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의례대로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자랑합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족들을 불러 노래하고 친구들을 불러 노래하고 야 다윗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주의 전에 앉아 주의 전에 들어가 앉아 기도한 거예요. 외로운 자리에 따라가 이거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둠이 그치고 찬란한 태양이 여러분의 삶의 비침이요 떠났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러분을 높이려 할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며 그 박수 소리에 취해 술잔 들다가 한방에 가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세요. 이건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잘될수록 겸손하고 잘될수록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 일생 동안 살면서 주를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내서 자기 그 사물이 한 사람이 살아남은 적 없어요. 몇 발자국 못 가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언젠가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때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가보면 그일낮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곡식 타작하고 있을 때 그일낮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 곡식을 다 빼앗아가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일낮은 다윗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의 통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네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일낮 성에 들어가면 나는 딱 도관에 갇힌 쥐처럼 딱 갇혀서 나는 사울의 손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23장 7절에 다윗이 그일낮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겼었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서 들어가서 갇혔도다. 진짜 이 말은 다윗은 이제 내 도관에 진취다 해서 그 위험을 부르서 갔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요. 왜냐? 자기 신변이 위험해지는 것, 죽게 될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가는 이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 사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자기 것 먼저 챙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최소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했어요.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정직한 믿음 말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정상에 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의 자리에서 잔을 들지 못합니까? 왜 일어서면 섰나 하면 넘어지고 이제 웃나 하면 울고 있습니까? 그 모든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자신의 사욕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데 급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는 좀 정의로워야 돼요. 성도는 좀 정직해야 되고 성도는 누가 머리도 기백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의 위험을 받을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교회가 모여든다면 교회는 자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고 있어요. 정치인도 종교인들도 교육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도 그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복음의 역설적 축복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성공이나 안일한 삶에 매여 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간 사람이야. 진리를 쫓아간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숨이라도 걸며 그곳으로 뛰어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정한 충성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잔머리를 구는 사람도 아니고 굴리는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는 걸 보세요. 정직하게. 한 분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어 다윗을 꿰뚫듯 추적할 때 다윗은 산 꼭대기 올라가 이렇게 숨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막벨라 굴 안에 들어갔잖아. 사울이 군대 그거 다 짜고 있었습니다. 칼 빼어 못 빼면 왕이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원수라고 내가 처단할 수가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약간의 옴짜랑만 베어서 내고 도망 나와서 외치잖아.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나는 당신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직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진리를 쫓아가야 되고 옳음을 쫓아가야 되고 가치를 쫓아가야 되고 신앙 정신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네 마음에 들어. 생기기는 좀 그래도 키는 땀따리만 하고 가방끈이 좀 짧아도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 여기 오니까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이래야지. 야 김목사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러면 나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이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 좀 들기 전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시작. 다시 하세요. 나도 당신이 내 마음에 듭니다. 시작. 좋아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 정말 내 마음에 들어. 이 소리 들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